최근 제주에서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마약까지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8월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17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9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직 10대인 피해자에게까지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겁니다. 해당 남성이 투약한 약물은 케타민과 대마초. 케타민은 주로 동물용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품으로 빠르게 환각 증상을 일으켜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색이나 냄새가 없고 환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성범죄 약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약물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약품을 숨겨두면 이후에 이를 찾아가는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성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약 판매상을 접해서 이제 구입해서 제주에 들어 반입됐는데 마약 관련 용어를 치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문제는 20, 3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가끔은 10대까지 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불법 거래를 통해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 마약 범죄.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어 전문 수사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